작은 인어공주의 비밀. 아주 먼 옛날 바닷가의 가장 아름다운 성에 아리아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그들은 성의 부두를 따라 걸으며 함께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아침해를 즐겼어요. 이 왕국의 그 누구도 아리아 공주가 사실은 인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에드워드 왕자만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 공주, 결국엔 백성들이 당신이 인어란 걸 알게 될 텐데 왜 비밀로 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왕자님처럼 마음씨가 곱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인어라는 걸 알게 되면... 인어공주 아리아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딸아, 인간들은 위험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단다. 어느 날 아리아와 성의 하녀인 그녀의 친구는 바닷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얍, 대기! 어서 달려가서 물어오렴. 그렇지? 대기가 공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충성스럽고 상냥한 계열 릴리. 공주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 뭐든지 물어보렴. 성의 하인들이나 제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공주님이 인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인어 공주는 릴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바닷속에서 지냈던 자유롭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렸답니다.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난 너처럼 사람이라고. 그저 수영하는 것도 바다 생물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 좋아할 뿐이야. 죄송해요, 공주님. 모두가 물어보길래 저도 궁금했거든요. 난 괜찮아, 릴리. 실례지만 전 이만 성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저 끝내도 될까요? 좋아, 대기 이리 와. 릴리가 떠난 후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그녀의 개 대기와 함께 부두로 향했어요. 정말이지 속상해. 친구들에게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대기. 대기는 바다를 가리키며 몇 번이고 짖어댔어요. 대기야, 바닷속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릴리는 성의 복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바람을 좀 쐬려고 성의 발코니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릴리는 부두에 있는 아리아를 내려다보았죠. 때마침 아리아는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릴리는 아리아의 다리가 인어의 꼬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죠. 릴리는 신이 나서 걸음을 재촉해 성을 나왔어요. 도저히 자신이 보았던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죠. 릴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인어공주 아리아는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가서 그녀의 아빠인 포세이돈, 언니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를 만나고 있었어요. 돌피는 항상 아리아의 말을 잘 들어주었죠. 돌피, 사람들에게 내가 인어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워. 뭐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리아? 사람들은 에드워드만큼 이해심이 넓거나 마음씨가 곱지 않거든. 그래, 하지만 넌 사람들에게 항상 잘 대해주었잖아. 그러니 사람들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을 거야. 넌 인어이면서도 운이 정말로 좋으니까.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네 말이 맞아, 돌피야. 물론 이해해줄 것도 같다. 아리아가 작은 친구 돌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릴리의 친구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릴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아리아 공주가 인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바다가 저녁 노을로 물이 들 때쯤 릴리는 아무도 몰래 유리 상자를 들고 부두로 나가 인어 공주 아리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릴리는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은 것도
아리아 공주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잠시 후 수면에는 물결이 일었고 릴리는 부대 끝까지 유리 상자를 끌고 나와서 물속으로 빠뜨렸죠. 작은 인어 공주 아리아는 물속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릴리가 부두에서 내려보낸 유리 상자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막 사람으로 변하려고 했지만 물속에 있는 유리 상자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유리 상자의 뚜껑은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릴리는 밧줄이 당겨지는 걸 느끼고 유리 상자를 바다에서 꺼내어 부두에 올려놓았어요. 아리아는 릴리를 보는 순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릴리, 릴리, 나 좀 구해줘. 어서. 미안해요, 아리아. 당신의 인어였으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친구들에게 증명해보야 해요. 릴리는 유리 상자를 끌고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향해 갔어요. 아리아는 상자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썼지만 너무 단단히 잠겨 있어서 도저히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친구들도 바닷속 친구들도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어요. 릴리는 일찍 잠에서 깨어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천으로 유리 상자를 덮어놓았죠. 작은 인어 공주 아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에 둘러싸여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죠. 릴리의 친구들은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아리아 공주를 보라고. 그동안 우리에게 인어라는 사실을 숨겨온 거야. 바로 공주가. 릴리의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을 깜빡이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로 아리아 공주가 맞는지 확인해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한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악한 바다의 마녀 베가가 바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리아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 이건 정말이지 완벽한 기회인 것 같군. 베가는 자신의 문화다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 해변을 향해 쭉 뻗었어요. 그리고는 아리아가 갇혀있는 유리 상자를 움켜잡았답니다. 릴리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굉장히 겁을 먹고 말았죠. 아리아는 유리를 두들겨 보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베가는 작은 인어 공주 아리아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하녀는 우두커니 서서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안 돼! 안 돼! 문어인간이 우리나라의 공주님을 납치해갔잖아! 베가는 물속으로 가져온 유리 상자의 뚜껑을 열고는 인어 공주 아리아를 풀어주었어요. 베가, 나를 구해주다니 친절을 베풀어주어서 정말로 고마워. 맞아, 작은 인어 공주야. 내가 너를 구했어. 그러니 바닷속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다 줘야겠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안 되긴.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깊은 바닷속 왕국 보물의 열쇠를 내줄 수는 없어. 친구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안 그래, 베가? 아리아의 말에 화가 난 베가는 다시 유리 상자에 인어 공주를 가두려고 했어요. 문어발에서 나온 먹물공을 아리아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은 인어 공주는 바다의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먹물공을 막아냈고 베가의 위험한 문어발들을 바다 아래의 모래 속으로 묻어버렸답니다. 널 찾아내고 말 거야. 아리아, 넌 나에게 빚을 진 거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베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친절한 친구가 되는 법부터 배우도록 해. 아리아는 땅 위로 돌아온 후 릴리가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했는지가 떠올라서 몹시도 슬퍼졌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에드워드 왕자에게로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릴리를 불러들였어요. 릴리,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난 인어야. 하지만 이곳과 바다가 모두 내 고향이야. 그리고 난 바다 친구들도 이곳 사람들도 모두 사랑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공주님 정말로 죄송해요. 다음날 아리아는 마침내 자신이 인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혔어요. 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젠 땅 위의 나라도 바다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주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